건물이 어제 입으로 500원이 오른 게 아니고요. 500 정도 올랐어요. 그래서 500이면은 뭐 오늘 싸줄게요 바로. 네. 한복은 역시 불편하지. 홍단이한테 어울리는 옷을 마대푸대. 왜냐면 허리 라인도 없어도 돼. 그거는 그냥 차 거치에 입고 되거든. 그래서 저런 나이 들어가면 불편해. 하나 맞춰줘. 허리 라인이었다고요? 내 기분이 좋아. 허리 라인으로 전 나이를 있어. 대신에 언니는 허리 라인이 있는데 어머 젖을 두고 오셨네요. 그러지 말아요. 속에 있어. 그 아담하게 조치질을 하고. 아이고 참. 나도 어딘가에 있어. 아 나 참. 아 그것도 몸매라고 지금 달고 다니냐 진짜 솔직히 말하면. 왜? 그거 좀 꺼내지 마라. 그게 아니라 잘 됐나 봐. 뭐가 또 잘 돼? 속치마를 여자는 입어야 돼. 남자가. 우리는 있잖아 속치마가 다 요 속에 달려있어. 그렇게 입는데. 몇 개 줄 알아? 남자들이 따먹으면 안 되니까 속치마에만 입어야 돼. 걱정하지 마. 여기서 네 땀을 좀 말라도 좀 상이 높아서 올라가지를 못해. 대신에 우리가 있잖아요. 오늘 안 된다고 얘기해. 아니 지랄아. 10대는 뒷동산이라고 그래. 진짜 산이 얕으니까 뒷동산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20대는 앞산이라고 그래. 앞에 보이는 산 있잖아. 그 다음에 30대는 뭔 줄 아세요? 이제 서점 이제 우리 저기 그 산을 찍는 지리산이라고 그래요. 지리산은 계곡이 깊어. 그리고 50대는 뭐냐면 한라산. 한라산은 사실 올라가기 힘들어. 마음먹으면 보여 이제. 그래서 가끔 올라가. 그리고 60대는 뭔지 아세요? 자기 우리나라에 산 없는 산. 아주 먼 산이에요. 그리고 70대, 80대는 뭐냐? 에베레스트산. 한 번 올라가면 죽어도 못 내려와. 그렇게 우리가 산으로 비하자면 그렇게 올라가면 힘들다며. 80대 어디 산 올라가겠냐고. 힘들어 뒤져. 시동도 안 걸려. 바로 뒤져. 80대 엔딩 눌러버리지. 에? 뭐라고요? 아니 내 보고 말 안 했어요. 아 자꾸 신경질이네. 한 몸에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? 아 난 두 배 되는 거 같아 보니까. 부럽다 진짜. 이제 두 배 자른 거 이거야. 여기서. 아니 여기서 이제 반 좀 자른 게 요 몸매고 거기서 좀 더 아니 니 네 아니다 참 아니 여기서 지난해 몸매가 아니 하지 마 이제 아 요렇게 하자 우리 자른 저기서 저기서 지난해 몸매가 요 몸매고 야 옆으로 서기 똑같아 똑바로 서기 지나라 아니 똑바로 서 앞으로 옆으로 똑같아 내가 어저께 내가 이게 감기 치우기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퍼져 보이냐 지나던 몸매가 요 몸매고 요 몸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밖에서 요 몸매가 된 거야. 그리고 나는 딱 정 사이즈. 아니 언니 말한 거 내가 정 사이즈. 아니야 지금 싸움으로도 데뷔고 지나가면 언니 언니 아니야 일로 올라와봐. 남자들한테 물어봐 누구를 먹을까 얘네들 안 먹어. 그래 너무 흔하잖아 나는. 만질 게 있어? 아니 저긴 하고 올라갔다면 뒤져. 절대로 가면 안 돼. 왜냐면 홍단이는 한 개도 방 이제 된 게 없어. 깔려서 죽지. 올라가기 힘들어서 죽지.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고. 아니. 왜? 내가 이거 하는 대신 온몸에 힘을 주고 그냥 누워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마. 아니 그러니까 지랄 밑에 있는 사람을 깔려서 죽는다고. 야 자세 나온다. 많이 해봤어. 반쪽 다리 이렇게 아니 두 다리 다 내면 뒤지니 야 너 볼만하다 진짜. 아이고 참말로 내가 진짜 내가 이 진짜 이 세 사람 보고 내가 살아요. 내가 맨날 노래 한 곡 더 할게요. 네 반이라는 노래 한 곡 합시다. 사랑은
죽은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반이라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녀 경계. 사랑하게 멈춰도
다 준다 했어요? 아이 나도 가져서 줘. 어머 내가 아무리 거지같이 생겨도 아무나 줄 줄 아세요? 우리도 입맛은 정하대야. 이 20분 전에 나랑 약속했어. 뭐라고? 한 번. 벌써 네가 찜한 거야? 내가 1번, 언니 2번, 니 3번 해가지고. 내가 먼저 알았는데. 뭐 안 계신 거 아니야? 먼저 허는 게 중요해. 하여튼 저를 가보면 새치기 안 돼. 뭐 있어? 정치는 저렇게 산만한데 어떻게 잽싸는지 몰라. 아, 너 그러지 말아야 진짜. 그래도 아, 순서가 있는 거야. 나 오늘 준다 소리 안 했는데 저 누가 달라고 그랬어? 저 오빠가 먼저 허자고 그랬어.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침에 붙일 것 같은데 삐쩍 말라갖고 갈바라 나가서 자살하는 소리. 그런 거야. 거, 어머나 어머나 한번 더 갈게요. 어, 박수 한번 주시면 될까?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건 마음이 좀 통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그냥 우중충하게 막 경직 된 얼굴을 칠하고 있으면 우리는 좀 이게 좀 힘들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웃어주면 그만큼 이게 대화도 좀 달라집니다. 자, 어머나 어머나 한번 더 갈게요. 자, 이렇게. 나 이거 춤춰 뒤에서 어머나 지금.
장현중이 할까? 아니 장윤혁이가? 그러면 임현정이가? 아, 내 불러드릴게. 나 올라가기도 힘들지. 나는 금방 올라온다. 정신없으니 금방 올라오지. 아이고, 지금 내려가도 힘들어. 그래. 너 여기서 올라와. 내가 받쳐줄게. 뭐를 받쳐줄게? 밑에서. 너, 아니, 그래, 네가 자꾸 힘들잖아. 아, 내려가. 내가 받쳐줄게. 네가 올라와. 내 젖을? 어. 아니, 내가 해. 아니, 몸에 뭐. 몸에 달고 다니는 거 힘들까봐서 내가 거들어주려고 그랬지. 하고 있어, 나 커피. 종이 한 장도 백지 짧은 받으면 가면 되잖아. 그러니까 내가. 야! 대신. 그게 아니야, 팔 많이 좋아하는 씨야. 내가 대신 돈을 들어줄게. 커피 먹고 있지. 야, 이 오빠 이런 거 좋아한다. 계속 인상 쓰고. 내가 운명 한 명 갖고 나보다 이쁜 거 데리고 다니기 얼마나 세상에 힘들겠어. 나 대신 살아. 아니야. 나 보는 눈치를 안 봤지. 세상에 좀 저렇게 튼튼한 거 아니야. 내가 뭐 한다 그랬어? 사랑 안 다니잖아. 어. 임현정이 사랑. 자기 기억 안 나놓고 승질을 내고 지랄이. 아, 자기 기억 안 나. 너도 내 나이 돼 말아 지랄아. 어? 나이가 뭐 개그관 배설이 아니지만 나도 50대다. 이 시간에 가서 틀려져 사람이 멍청아. 나도 옛날 어르신들이 할 땐 아이고 참 그런 것 같아.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거 이해가 가. 어우 멍청해 진짜. 자, 사랑 목청하겠습니다. 자리야 경례. 아슈 슈 사랑아 내 사랑아
이제 또 구정 지나면 곧 이제 청을 대우를 믿으랍니다. 예. 저기 앉아주세요. 영화 말이랑 앉아주세요. 네. 자,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가정 정말로 아무 탈 없이 365일 복된 하나님 되시고 또한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슬럭슬 두 손 모아 빕니다. 네. 항상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. 네. 아.
공단 안 와. 그거 지 거야? 너 학교 여섯 뛰면 부대 무너질까 불안해, 나도. 아, 우리 미친년 품바들 나한테 모자리는데. 이사장. 자, 이사장! 이리 와봐. 아, 어젯밤에 지금 뭔 일 있었나봐. 얼굴이 시주구리야. 오늘 고라지가 왜 그래? 몰라. 너무 심했나보다. 아무래도 몰라. 자, 우리가 난 사람을 신나게 우리 가위치지 마. 앞에서 가위치고 그 치세요. 그럼 되겠다. 누구 못 칠래 그러면? 나. 나 깽가리 칠까? 깽가리 니가 더 잘 치는 거 아니야? 그래, 니가 깽가리 쳐. 나 잘 못 칠게. 자, 우리 여러분 가정가정 항상 좋은 일 쓰시고 또한 우한질병이랑 저 북과 장부설에 모두 묻어서 저 김정은이 뒤통수에다가 다 우리가 때려버리자고요. 그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북장으로 한번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진짜 거려서 보니까 야 언니 근데 진짜 대단하다.
아, 나 속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. 우리는 속옷을 입었잖아. 우리는 속옷을 입었을 때 맨살에 그거 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려워. 알레르기성이 있어가지고. 네. 즐거우셨나요? 네. 재미있으세요? 네. 아유, 그래요. 이제 거의 내 시간 다 끝난 것 같다. 제가 노래 한 두 번 띄워드리고, 우리 이제 이사님. 왜 너무 빨리 주는 것 같아, 또. 내가 두 곡만 하고 있을게. 성공만 하고. 그래요. 네. 자, 명곡으로 하면 아무래도, 아무래도, 아무래도 너무 당한 것 같아. 당했어. 안 당했어. 왜냐면, 우리 네 명이니까 시간 딱 보면 딱 맞아. 그래도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노래. 근데 제 타입은 4시부터거든요. 뭔 4시? 오늘은 좀 빨리 땡겼어. 그럼 좀 빨리 땡겼어. 강희소장, 2시 반밖에 안 돼. 20분밖에 안 됐네. 그럼 내가 마이크 잡은 시간 딱 한 시간 됐어. 그래서, 야,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야, 이렇게 빠를 수가 있냐? 안 되지, 당한 기분이야. 안 당했어. 당해. 그, 자기 모녀 기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한 곡 올려드릴게요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우리가 매년 1년 내내 365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만은 다 못, 예, 드릴 수가 없어요. 바쁘다 보니까. 바쁘다는 핑계로. 사실은 그래. 예,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번도 엄마 미안해요,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못했습니다. 근데 친구한테 조금 잘못하면 지랄하고 사과하고 밥 사먹이고 예인병을 뜬다니까. 그리고 친구가 뭐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밥 사주려고 예인병 쫓아가서 아양두고 나리고, 부모님은 우리 혼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어머님 외식 음식이야 왜 이렇게 힘이 들어. 그렇게 못한 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. 그래서 모녀기 다 올려드릴게요. 반성해라, 회개해라. 어머니가 챙겨.